2차원 평면에서 두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이 직선이죠.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렇게 구하죠. 그런데 사실 이 평면이 휘었다면 가장 가까운 거리는 이 길이가 아니라 이 길이일 거예요. 기존 거리보다 길어졌죠.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행렬연산으로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행렬 사이에 2x2 행렬을 집어넣어서 공간의 휜 정도에 따라 거리를 조정할 수 있어요. 이 행렬을 계량텐서라고 합니다. 공간이 평평하다면 계량텐서의 값은 1001입니다. 그럼 직선거리와 똑같아지죠? 같은 원리로 휜 3차원 거리는 이렇게, 휜 4차원 시공간 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. 공간이 휘었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기울기가 휜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죠? 기울기는 미분으로 구하잖아요. 공간에서 거리를 조정하는 계량텐서를 미분해 공간이 휜 정도를 알려주는 리치텐서라는 것을 얻습니다. 이제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을 보죠. 이것은 에너지 운동량 텐서로 시공간의 에너지와 질량의 분포를 나타내요. 이 분포가 휘어진 시공간의 거리와 휜 정도를 결정한다는 뜻이네요.